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서울 공항까지 나가 교황을 환영했는데요. 32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고 김유민 학생의 아버지 김용호 씨를 비롯한 세월호 유족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교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황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사회 약자들을 이유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 땅을 밟습니다. 아이들에게서 꽃다발을 전해받고 환하게 웃습니다. 정부대표단과 가톨릭주교단, 국민대표 30명과 일일이 손을 잡고 인사를 나눈 교황은 4박 5일 동안 머물며 아시아 가톨릭 청년대회에 참석하고 광화문에서 시복식을 집전하는 등의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3월 즉위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 대한 깊은 연민과 관심으로 빈자의 교황으로 불립니다. Che ci dà questo spirito di pace l'uomo povero. 얼굴 전체가 혹으로 덮인 환자를 감싸안고 중증 장애인을 위해 차를 세우고 내려 기도하는 등 약자와 공감하고 위로하는 행보에 거침이 없었습니다. La globalizzazione dell'indifferenza ci ha tolto la capacità di piangere. 이런 교황이 우리나라를 찾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지난해 10월 천주교 대정교구 유흥식 주교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교황은 이 편지를 읽고 가슴이 뛰면서 꼭 가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별도로 청와대도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지난해 3월 교황 즉위식에 사절단을 보내 방한을 요청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고 지난해 10월 초 청와대를 찾은 교황청 추기경을 접견하면서 재차 방한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유흥식 주교의 편지로 방한이 확정되자 청와대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남북 대치 상황이란 특수성도 있지만 다른 정치적 함의의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그때 불거진 사건이 뭡니까?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문제잖아요. 이 의혹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교황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와서 박근혜 대통령과 손잡고 기념사진 촬영하고 같이 웃으면서 밥도 먹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은 아마 그 정부의 어떤 정통성의 문제를 확보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다. 청와대가 교황 방안을 공식 발표한 건 지난 3월 10일. 그런데 불과 한 달여 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청와대의 당초 계획은 꼬여버렸습니다. 교황 방안이 임박한 시점까지도 진상규명은 지지부진했고 유가족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장소는 바로 교황이 서야 할 광화문 광장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교황이 오기 전에 이 문제를 타결을 어떻게든 하고 싶은 거야. 어떤 내용으로든 하면은 교황이 왔을 때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뭐 타결이 됐으니 세월호 유족들 그 광화문 앞에서 시복식 하는데 거기서 철거하고 어? 그러면 깨끗하게 정리된 상태에서 이쁘게 맞이할 교황을 맞이하고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을 지난 13일까지 처리하기로 정격 합의했던 것도 교황이 14일부터 방한하는 데 신경을 쓰고 있던 청와대 의중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대 여론에 밀려 특별법 처리가 무산됐고 광화문 광장의 유가족을 강제 퇴거시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천주교 측은 이를 일거에 불식시켰습니다. 물을 흘리는 사람을 내쫓고 예수님께 그 사랑의 성사 미사를 거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의 아픔을 이렇게 끌어안고 우리는 가겠다. 이렇게 교황을 직접 만나게 된 세월호 유가족들은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저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생명보다 이익을 앞세워 탐욕적인 세상, 부패하고 무능하며 국민보다 권력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부라는 인류 보편의 문제입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정부를 압박해 주십시오. 그래서 힘이 없는 자식을 잃고
그 한도 풀어주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이러자 마음이 바빠진 건 집권 여당이었습니다. 25년 만의 프란체스코 교황 방안을 앞두고 세월호 특별법 투쟁의 계기로 삼으려는 등 교황님의 방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스스로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늘 현실 참여를 강조해온 교황은 기꺼이 정치적 논란의 한복판에 뛰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유가족 말고도 국가 권력이 외면한 여러 사회적 약자들과의 만남을 약속한 것입니다.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해군기지 건설에 맞서며 고통받고 있는 강정마을 주민들. 사회 곳곳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탄압이라든가 부당한 사업이라든가 쫓겨나는 어떤 형태들의 삶들이 너무나 지천에 널려 있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거를 다 아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우리 국민들이 이런 어떤 사회 구석구석에서 조명받지 못한 삶들을 한번 돌아보실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용산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아직도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유가족들. 용산 이후에도 뭐 그 당시에도 정부나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누구나 다 나서가지고 모든 걸 다 바꿀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지금 6년여가 가까워지는데도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교황님의 모습이 중요한 건 아니고 교황님의 메시지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부도 정말 그 교황님의 메시지를 잘 실천해서 이제 좀 다른 모습으로 부당한 정리 해고에 맞서 거리에서 철탑에서 싸움을 이어온 쌍용차 노동자들. 사실은 정치는 여전히 저희 같은 노동자들 아니면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외면과 이런 불신들이 계속 신뢰를 주지 못했던 현실적인 것이 상당히 너무나 분노스럽죠. 그런 속에서 사실은 이번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안에 맞춰서 저희가 사실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3월부터 꾸준한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편지도 쓰게 됐고. 그리고 송전탑 건설에 맞서 싸우고 있는 밀양 주민들과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탈북자들. 하나같이 무관심 속에 잊혀져가고 있던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면면들입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세계적으로 도대체 어디쯤에 위치해 와 있는지, 우리가 도대체 잘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지금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거고요. 그런 면에서 교황 프란치스코는 한국인들을 위한 일종의 거울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교황이 우리 사회를 향해 던질 메시지를 아직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교황의 권위에 의지해서라도 절박함을 타개하려는 현실은 그만큼 우리 사회의 정치 사회적인 시스템이 취약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한국에 온 것으로 뭐 모든 문제가 풀리거나 하진 않습니다. 만병통치약도 아니고요. 무슨 정가의 보도도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포인트, 중요한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은 할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 아픈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 문제는 누가 뭐래도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역량과 지혜로 풀어야 합니다. 우리에겐 우리의 숙제가 남아있고요. 우리의 숙제는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뉴스타파 이유정입니다.